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뭐 세 번째 산행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산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하여튼 뭐 오늘 잠깐 시간이 나길래 새로운 곳에 뭐 답사도 갈 겸 한번 출발해 봤습니다. 자, 지금 기온은 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5km입니다. 날씨는 뭐 청명합니다. 구름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요. 새벽에는 영하 한 11도, 12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뭐 한낮 때니까 영상 한 4, 5도까지 올라오네요. 자, 아침 일출은 07시 40분이고요. 일몰은 17시 25분입니다. 자, 오늘 또 뭐 새로운 곳으로 답사 겸 이렇게 한 갑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오늘 원래 산행지는 강 쪽에 협곡인데 강 쪽에 도착해 보니까 생각보다 절벽하고 경사가 그렇게 안 나오길래 그냥 인도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중에 황구 눈에 저런 게 보입니다. 자, 보시죠. 야, 저기 엄청나게 큰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삭대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야, 또 한 삭대 한번 보시죠. 삭대 굵기가 크기가 매다 한 20 정도 되고 황구 새끼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야, 이게 어디서 쓸까요? 이게 이거는 인도 내면서 원래 바위가 있던 곳에 좀 절개 있는 장소도 있었고 이 정도 굵기 같으면 이 절개하기 전부터 있었던 장소 도라지 같거든요. 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 근처 한번 살짝 훑어보고 없으면 봄에 와서 찾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삭대 굵기 한번 보시죠. 자, 삭대 굵기 이거만 합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원래 산행지는 아니고 강 쪽에 갔다가 절벽하고 이런 것이 별로 안 좋길래 다른 곳으로 지금 답사 겸 둘러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작은 계곡 건너서 이렇게 절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궁금해서 한번 일단 뭐 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올라가고자 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절벽인데 요하고 저 위에 정상 쪽에도 절벽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절벽 아래 왔는데 좌우로 이동하면서 도라지 상태가 떨어진 그런 흔적들이나 아니면 도라지가 날 만한 여건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또 올라갈 길도 찾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절벽에 지금 올라오니까 절벽 밑으로 자리가 공간이 좀 있거든요. 이 석천 같은 것도 자리 잡을 만한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턱하고 저 위에 난간 그 다음에 이 중간의 턱, 저 아래 턱에 도라지가 자리 잡을 만한 자리도 꽤 있는데 아직 뭐 삭대 떨어지거나 날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정상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작은 암벽지대는 있는데 아직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분위기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저 위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아니 도라지 삭대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이것도 도라지 삭대인가요? 삭대는 맞기는 맞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 진짜 한 3년, 5년은 안 됐을 겁니다. 한 3년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삭대가 여기 밑에 하나 떨어져 있네요. 황구는 큰 거를 찾아야 되는데 큰 삭대는 지금 아직 안 보입니다.
일단은 계속 또 살펴볼게요. 자, 도라지 사계 좀 전에 어딘가 하나 보고 또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저기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 3m 위에요. 저기 삭대 두 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다 어리죠? 일단 더 큰 삭대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지금 정상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쪽도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인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좀 더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정상 치고, 아까 봤는 절벽은 저쪽이고, 이 아래쪽에 절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인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 11시 방향 7m 위에요. 저기 황금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는데, 그래 크진 않죠. 장원이 많이는 없지만 떠물떠물 있긴 있습니다. 야, 그럼 어디 절벽 난간에 초대물 삭대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중앙절벽 황구가 중턱에 와 있는데, 지금 자원은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큰 삭대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저기 한번 보시죠. 자, 12시 방향 3m 아래 저기도 작은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도라지 자원은 뜨물뜨물 있습니다. 야, 큰 게 있을지 없을지는 황구가 뭐 봄대에 와봐야 할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로 내려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 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있는 도라지 삭대 떨어진 게 있는 게 살펴보고 나중에는 저 아래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러프탈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다 내려와서 다시 절벽에 우측편 절벽 맨 아래쪽에 왔습니다. 지금 큰 삭대 떨어진 것은 안 보이는데 어린 도라지들은 떠문떠문 있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턱하고 그럼 저 상층부 난간에 턱하고 저런 자리에는 큰 도라지가 붙을 만한 자리는 있습니다. 일단 그건 뭐 본 시즌에 와봐야 알겠죠. 자, 산행에서 이거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위험하죠. 근데 그 추락이 어떤 곳에서 일어났냐면 여기 보다시피 작은 절벽이잖아요. 작은 절벽에서 이쪽에 만약에 이 절벽이 황구 높이까지 있으면 이 공간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황구 좌우로 한 30에서 한 50cm 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절벽을 가다가 뒤돌아본다고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면 뒤에 배낭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배낭이 뒤에 지금 불룩하기 때문에 배낭하고 사람 전체 몸에 이런 폭은 한 60-70cm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절벽의 폭은 50cm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방향 튼다고 틀어버리면 이 배낭이 그 절벽에 받치면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툭 추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경사진 절벽 중간에 턱을 갈 때는 이 방향을 틀 때는 그걸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 안 하고 이래 가다가 뒤돌아보거나 옆으로 이동한다고 몸을 틀어버리면 거의 배낭이 그 절벽에 부딪히면서 사람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추락이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이 좁은 절벽에 갈 때는 절대로 방향을 돌리면 안 되고 방향을 틀 때는 항상 배낭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돌려야 됩니다. 이게 생각 안 하고 무턱대고 방향 틀었다가는 그대로 추락해 버리거든요. 그게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겨울 건너서 다시 차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2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내일이 일요일 쉬는 날이니까 본격적인 산행은 내일 한번 가는 걸 하고 대충 답사만 했으면 됐습니다. 철수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여기 탑이 있습니다. 뭐 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기 문헌에는 방당형 적석탑이라고 나오는데 사각형 석축을 쌓아서 5단 모양으로 세운 탑입니다. 좌우 길이는 한 10m씩은 10m 넘을 것 같은데요. 돌을 천년 암석으로 쌓아놨는 거 보시죠. 근데 황구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게 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려시대의 그 무덤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의성에도 가면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틀립니다. 의성일 거는 동서남북 모양의 그 사천왕입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여놨던데, 조각에서 여놨는데, 이건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의성가하고.
무덤인지 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산에 가면 뭐 절벽도 있고 약초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산도 있지만은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서 이런 문화재 같은 거 하여튼 옛 사람들의 이 발자취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소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오늘 갔다 왔습니다. 새로운 곳에 답사 가려고 갔는데 이 강 쪽에 협곡인데 생각보다 경사하고 절벽 같은 게 그렇게 안 나오길래 또 다른 곳에 또 왔는 김에 둘러보자 싶어서 이 임도 타고 지나가다가 임도가의 절개지 쪽이죠. 원래 절벽이 있었을 겁니다. 그쪽에 어마한 삭대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황구도 깜짝 놀랐습니다. 황구가 여름에 그쪽으로 저 목청 같은 거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봤는데 그때는 안 보이던데 지금은 또 큰 삭대가 또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조금 일찍 갔으면 큰 삭대 그거 한번 찾아봤으면 싶은데 황구가 그 근방에 대충 살짝 있을만한 자리에 훌쩍 훑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뭐 저충입니다. 아니 삭대가 상당히 굵고 황구 새끼 손가락만 한데 삭대 굵기가 그러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삭대 굵기를 봐서는 초대물 삭대인데 이제 그게 뭐 통병이냐 아니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일단 그것도 저축입니다. 내년 봄에 진달래 피고 강남간 제비가 오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찾아보는 걸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오는 길에 마지막에 작은 뭐 하천 건너서 겨울 건너서 절벽인데 자원은 그냥 없진 않고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큰 삭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단은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일단은 뭐 그것도 본 시즌에 뭐 시간은 많이 안 걸리니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의외로 또 황구가 또 못 받는 그런 큰 삭대들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때 가서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월 중순까지 한 넉 달 동안은 도라지가 진짜 귀합니다. 도라지가 진짜 귀할 철이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도라지는 겨울에 캔다 그러니까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월 달부터 한 4월 달과 4월 초까지 그러니까 삭새 순이 올라올 때까지는 지금부터 도라지가 진짜 귀할 때입니다. 황구가 보고 한 다음 주가 10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황구 유튜브 영상에다가 도라지 판매할 게 한 2세트, 3세트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한 2세트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절벽에서 나오는 꿀이 있거든요. 꿀도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판매를 한번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을 또 고향 가실 때 귀한 분들한테 또 어른들한테 선물하거나 이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구가 절벽에 그 좁은 협곡 그 통로가 좁은 절벽에 갈 때 이 함부로 방향을 돌리지 말라는 거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황구도 산행하다가 생각 없이 돌리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은 진짜 오랜만에 또 쉬는 날이니까 내일은 새벽부터 출발해서 좀 먼 곳에 새로운 곳에 답사 겸 산행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